세 대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워싱할 게 만만치 않습니다. 보통 큰 마킹이 붙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스페셜 마킹이 붙거나 하면 데카를 먼저 붙이고 마감재를 올려서 또 그 패널 라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워싱을 하는데, 보통 현용기 같은 경우에 라운드헤드도 그렇게 크지 않고 스페셜 마킹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리는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워싱을 먼저 진행을 하고 데카를 붙이는 걸 선호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작업 중인 이 멧돼지 녀석들을 워싱을 시작을 했는데요. 특히나 전반적으로 패널 라인을 상당히 잘 깊게 잘 설계를 하고 이렇게 금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흘러 들어가서 잘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작업을 하다가 자꾸 드는 생각이 아랫면에 디테일이 워낙 좋아서 그쪽 디테일을 살려서 또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장래가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엔진 부분이랑 또 옆면 아랫부분은 제가 실기를 봤을 때도 뭐 단순하게 한 가지 색 톤으로 워싱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색을 섞어서 그 더러운 표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미야 패널라인 액세트 컬러 여러 종류를 사용해서 워싱을 했습니다. 일단 회색 기체 둘부터 이 워싱 작업을 마무리하고 흑뱀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